오셨어요? 그러면 위너가 출동하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아까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승훈 리포터입니다. 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승훈 리포터.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아, 지금 강남대 남학생들 분위기가 후끈후끈한데요. 아, 후끈후끈해요? 네. 지금 그 남학생들 중에 위너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실 수 있다는 분이 나타나서 제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마이크 일단 건네주시고요. 들어볼게요. 자,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학생분? 마이크 대고 얘기해주세요, 마이크 대고. 공허해를 불러주신다고. 아, 공허해를. 자, 준비되시면 아무 때나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 6, 7, 8. 거울 속에 내 모습은 달린 것처럼. 아, 아주 깔끔하게 정말 잘 부르셨어요. 음정 좋고 네. 박자 좋고 아주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지금까지 부르셨던 분들 중에 제일 잘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일단 퀴즈 한번 드렸고요. 자, 김지현 씨는 어떤 노래? 아, 먼저 아직 못 골랐어요? 아, 아직 결정 못했다고. 자, 송민호 씨는 어떤 노래? 유부단하시네요.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아직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하실래요? 아니, 제가 한번 겪어볼게요. 저는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여성분들 중에 위너노래를 부르시는 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노래를 불러야 돼요. 공명이 정해져 있군요. 공명보다도 이번 저희 앨범 노래, 앨범 수록곡 중에 부르실 수 있는 분에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용인에 사는 윤나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재학생이에요? 아니요. 아, 그냥 위너 왔다고 해서 네, 놀러 오셨습니다. 와. 아, 진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승윤 씨가 이제 위너 수록곡을 부를 수 있다 해가지고 갔는데 위너 수록곡 중에 어떤 곡 불러주실 거예요? 아, 저 너무 떨려. 어떡하나. 모른다. 어떡하나. 시간 초과 있는데요. 아, 옆에서 지금 기회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 뭐 일지 말아요. 수록곡. 아, 다급한데 지금 에브리데이는 수록곡이 아니죠. 자, 기회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아, 지금 앞에서도 지금 다 부를 수 있다고 승윤씨가 근데 승윤씨가 그러는 거니까 자, 네. 어떤 분인지 기회를 승윤씨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저쪽에서 했으니까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진짜 부를 수 있다. 부를 수 있어? 바로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알았어. 이번 앨범 수록...